지금 순서가 다가온 거 보니까 시간이 한 1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논문 쓰다가 아직 마무리 못한 주제가 이 목력신사인데요. 일단 논문은 나중에 차차 쓰고, 이 박사과정 논문 나중에 쓰고, 일단 이렇게 한번 발표해서 세상에 알리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겸재 정선이 그린 목력조돈이라 그래서요. 저쪽 잠실 쪽에서 본 목력산의 모습을, 옛날에는 이렇게 굉장히 풍경이 평온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지금 도심에 쌓여있기 전에 현재 이제 남산 목력산의 모습인데, 이게 서울의 랜드마크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랜드마크라는 의미가 있는 산이라는 거죠. 근데 산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소중해지냐면, 우리나라 역사 시작하면서부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 기원을 산에서 삼았으니까, 한웅 할아버지가 삼미태백을 내려다보고 내려오시고, 고조선이 백악산 아사달에 신시를 건설하고, 고려의 송악, 그 다음에 조선의 한양까지 보면은 전부 다 산을 중심으로 돼 있는, 그래서 국가의 수도와 관련된 입지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산이 소중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3천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가 25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악지형 안에다가 서울을 만들고 있는 곳이 중국의 충칭 빼놓고 나면 아무데도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평야지대고. 근데 우리는 이 산악지형을 생명의 근원이라 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전통사회에서 국가대사라고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사와 군사가 있다. 군사는 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국가대사로 중요한 건 제사다. 그래서 제사라는 거는 공동체 관계 질서를 유지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집단의, 통치 집단의 정통성,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제사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삼국시대까지는 건국시조가 모두 천선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까지는 제사를 지내면 하늘에다 제사를 지냈다는 걸알 수가 있고, 또는 그 하늘을 상징한 천손의 상징 인물들에게 지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신인 한웅이 삼미태백의 강림에서 신시를 건설하고, 웅녀와 혼인해서 단군왕검을 낳고, 단군왕검의 후손이 부여의 해모수, 고구려의 고증원, 백제 온조, 신라의 박제코세 등등 다 하늘의 천선임을 강조했는데요. 천선 문화가 대개 북방 지역, 그 다음에 난생, 알에서 태어난 천선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남방계, 그래서 합쳐진 곳이 한반도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반도에서는 그렇게 뭐 신라의 박제코세 김알지 이렇게 가면 알에 의해서 천선들이 나오는 걸로 보여지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삼국시대 오면, 삼국시대 넘어서 고려시대 오면 천선의 후손이라고 다이렉트로 얘기를 안 하고 산신과 용신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왕건의 아버지 조상이 작재건이 선거산신이었고, 어머니가 서해의 용녀라고 나와 있다는 것은 천신이라고 하는 형의 사강적인 존재, 거꾸로 말하면 내가 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적자 혈통이 끊어지고, 천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면서 천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굉장한 뭔가를 점지한 인물로 태어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산천의 신과 강바다의 신의 영향을 받은 문화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게 이제 고려시대부터 천신에서 산신과 용신, 해신, 강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희재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 보면 신지비사에 나와 있는데, 예, 송악을 뭘로 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수도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목력으로 하고 서쪽에 서경으로 하자라는 게 나오는데요. 고려시대 때부터 산천의 신과 강의 신을 주상으로 모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지기와 수기의 영향을 받는 문화가 굉장히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고려 말에 강력한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고 그 고려를 이은 조선도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한양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한양을 건설하게 되는 배경은 개경이라고 하는 도시가 결국은 망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지기가 쇠약해서 저기 계속 있으면 왕조가 오래 못 간다 하는 게또 하나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개경이라는 게 왕씨 가문들의 도시였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새로운 왕조를 제창한 이씨 가문이 버티기 힘들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한양으로 이사 오는데 배와 수레도 통할 수 있고 사방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어서 산수용세가 훌륭해서 한양을 정했다라고 풍수지리에 입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경조 5부도라는 그림을 보면 제일 위에 동그라미 있는 데가 삼각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 데가 한양의 백악산, 그러니까 청와대와 그 다음에 목력산, 남산이 있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수도 한양의 에너지의 핵심 포인트라고 되는 걸알 수가 있고, 그래서 북으로 삼각산을 진산으로 삼아서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끌어안은 지형이다. 남쪽으로 한강이 쭉 돌면서 그 형세가 한반도 으뜸이다. 과연 산하백이의 땅이다. 그런데 산하백이라 그러면 100명이 쳐들어와도 2명이 지킬 수 있는 땅을 산하백이 땅이다. 아주 좋은 땅이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땅의 서울의 핵심을 세 군데로 봤는데 하나는 삼각산. 그래서 서울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가 이 삼각산을 통해서 들어오다가 그다음에 백악을 통해서 조선의 한성의 궁궐의 핵심을 선정하고 그 궁궐의 안산으로 앞을 막아주는 것이 목력산이다. 해서 이세 개의 산이 핵심 산으로 나타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양을 건설하면서 이 조선이라는 국호를 선택한 것도 어떻게 보면 단군 조선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 경복궁이 건설되는 그 백악산, 지금의 북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원래는 면악이라고 불리던 건데, 그거를 백악이라 그래갖고, 고조선의 아사달 백악산의 이름을 갖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원래 남산은, 남산이라는 면이, 이름이 별도로 잉보, 잉경산 뭐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그걸 목력산이라 그랬는데, 목력산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게 최자의 삼도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역사에서는 목력이라는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단군이 있었던 평양의 하나의 산이다. 그 산에 목력신을 모신 그런 산이 있는데, 그 단군이 서경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목력산의 이름을 지금 수도 한양에다가 갖다 붙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산이라는 건 삼이태백 한웅 할아버지가 내려온 상징의 산, 백악아사달, 서경 평양의 목력, 나라 이름 조선 해가지고 이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에서 만들어놓은 장지연님이 쓴 글에 보면 태조 이성계가 이 조선을 다시 건설하면서 2000년 전에 조선의 의미를 이 수도 한양에다 다시 옮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삼각산이라고 써 있는 글이 보이죠. 그래서 세계에 뾰족하게 솟아난 산 인수 백운 만경대 이거를 삼각산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백운대 만경대 인수봉 세 개가 서울로 들어오는 기운의 핵심의 역할을 하는 삼신산이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백악산은 면악이라고 했었고 목력산은 인경산이라고 했었는데 이름을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목록산이라는 호가 있었다. 그래서 그 목록산이라는 이름을 한양의 남산에다가 인경산에다가 갖다 붙였다는 것은 이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면서 태조 이성계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백악산입니다. 그래서 백악산에도 청와대 뒤에 이게 광화문인데요. 광화문 뒤로 보이는 옛날 조선시대 그림인데 백악산, 청와대 뒷산인 지금 북악산에도 백악신사가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 청와대 뒷산이 백악산인데 지금 일제 때부터 북악산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 2006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상으로는 백악산으로 바꿔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직 백악산으로 바뀌지 않은 채 그냥 북악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복원하려고 하는데 왜 복원을 못하는지 문화재청을 일단 복원을 해놨다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라는 게 원래 뒤에 있는 산이 백악산이다 그러면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이 돼야 되는 거죠. 미국에 있는 백악관은 사실은 백악악이라는 건 굉장히 그 신성한 산인데 화이트하우스는 산이 없거든요. 그냥 화이트하우스 하얀 집인데 그걸 백악관이라고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름은 정말 청와대에다가 백악관, 백악궁이라고 해야만 맞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남산의 모습인데요. 청구대의 오부전도를 보면 남산 꼭대기에 봉화대가 다섯 개가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 중턱에 목멱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멱산에 봉화가 있고 그 중턱에 그 목멱산의 꼭대기에 목멱신사, 목멱대왕을 모신 신사를 태조 이성계가 백악산의 백악신사, 삼각산의 삼각신사, 그리고 목록산의 목록신사를 건설했는데, 목록단이 저렇게 잠두봉이라고는 중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신사 밑에서 단을 크게 만들어 놓고 제를 지낸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데, 저 목록단이 나중에 일제의 조선 신궁이 됩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왕도 공사를 시작하면서 정도전한테는 황천과 후토,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러고 참찬문화보사 김익견한테는 산천의 신에게 제를 지내라고 하면서 그대 백악과 목록산의 신령이요, 한강과 양진의 신령이요 하면서 제를 올리는 걸 보면 한양의 백악산과 목록산의 그 상징성 의미가 컸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산 꼭대기에 가면 태조 4년 12월 남산의 삼신을 목멱대왕으로 봉작하고 목멱신사를 세워서 국사당이라고 불러오다가 1925년 조선신궁이 남산에 건설될 때 종로구 무학동으로 옮겨졌다. 이게 거짓말이죠, 그죠? 목멱대왕을 봉한 목멱신사가 목멱산을 떠나면 목멱신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국사당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남산에 관리하시는 분에게 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논문 쓰는 사람인데 옮긴 게 아니라 그냥 부신 겁니다. 폐지시킨 거다. 이 문화재라는 건 더욱이 산신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가 옮겨져 가지고 그게 복원됐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화분 두 개는 제가 이렇게 국사당 터 옆에다가 지금 한 4년째 화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쁜 화분을 분기별로 한 번씩 갈아가지고 보면은 다양한 화분이 나오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1932년 뭐 동아일보 보면 뭐 평안도에 단군의 묘가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군을
이 남산 국사당이 1925년에 동아일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목력 신사를 설치해서 초제라는 건 도교식 제사인데 하늘의 제사를 지낸 거죠. 근데 명나라가 뭐라 그러니까 천제라고 못하고 산신제다 해서 목력대왕으로 해서 목력 신사에서 제를 지내는데 결국은 이 목력이라는 상징이 뭐냐,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게 이제 주 관점인데 제가 볼 때는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설하면서 조선이란 상징을 한양에 부여하면서 이 국가의 상징으로 백악신사를 만들긴 하는데 왕궁 뒤에 있는 신사기 때문에 일반인이 막 가서 제를 지내고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악신사에서는 제를 지냈다는 사례가 거의 안 나오고 대부분 이 목력신사에서 제를 지내게 됩니다. 이건 일본 사람이 이제 국사당 근처를 사진 찍었다는 건데 매일신보에 37년에 나온 건데 뚜렷하진 않은데 과연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국사당인지 다른 데 있는 국사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신단수 같은 게 보여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남산에 팔각정 있는 곳에다가 목력 신사를 만들어서 제를 지내는데 국가에서 제를 지내기 때문에 경대부 사서인의 제사를 금했다. 그러니까 국가를 빼놓은 누구도 그곳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만들어 놓은 국가만 지내는 신성한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조선 중기로 지나가면 임진왜란이 뭐 하구나 하면서 목력 신사가 국사당의 음사라는 건 이제 정통하지 못한 방식의 뭐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국사당에 이제 이 정말 국사 나라를 대변하는 북토의 신을 모신 그곳에서 희한한 잡신들이 끼기 시작을 하다가 점점 신격이 흐려지고 있는 것을 조선 후기로 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력에 관한 기록을 보면 고국 원한 때 고려 서경의 동쪽 목력산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목력산에서 목력 신사를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고구려 때도 이 고려 서경이라는 건 고구려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려 수종 때도 서경의 목력신에게 동명신사와 도촐암전에서 기후지를 지냈다. 고구려에서도 서경 목력이 나오고 고려에서도 서경 목력이 나오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누구하고 지내냐면 충렬왕 4년에 사신을 평양에 보내서 태조묘, 동명묘, 목력묘. 태조 왕건, 고구려의 시조 동명, 그리고 목력묘에 제사를 지냈다. 그럼 이 목력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고려 왕건, 고구려의 시조 동명, 그 전에는 단군의 제가 아닐까 해서 목력은 서경에 있는 단군의 상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사에 나온 이 자료를 보면 충렬왕 4년에 성령전, 동명묘, 평양 명명묘에 제사를 지내게 했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동명왕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반드시 제사를 지낸 게 목명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사 조례에 보면 고려판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현종이 목력, 교연, 도지암, 동명왕에게 신의 훈호를 더했다. 그러니까 목력대왕과 같은 훈호를 신격을 부여하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신사를 만들고 제를 지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왕이 현종인데 그 현종이 목력이라는 신격을 부여하면서 제를 지냈다는 거를 이성계와 비교하면 이성계도 나라를 현종처럼 적법하게 이어받은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어받은 똑같은 상황 하에서
목멱이라는 산을 만들어 놓고 목멱 신사를 했다는 것은 현종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단군의 정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1300년 된 일본의 고려 신사가 있습니다. 이제 고려 신사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건 고려라는 건그 당시 고구려를 얘기하는 거죠. 고구려가 없었다, 옛날에. 이미 고려로 이름이 바뀐, 왜, 이 일본 신사를 보면 아는데, 고려 신사를 일본에서는 고마라고 부르는데, 고구려의 신사가 넘어간 거라는 건. 이걸 보면 뭘알수 있냐면, 신사라는 것이 일본에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고구려, 고려, 조선까지도 중요한 곳에 신사를 다 놔뒀다. 고려 때 보면 송악신사, 용수신사, 감악신사, 석영의 목멱신사, 충주의 월악신사, 남원의 지리산신사, 신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모시고 사는 그런 에너지를 모으는 장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묘청에서 보면 팔성당 그래가지고 8명의 신을 한꺼번에 모시는데요. 첫째가 호국 백두와 백두산, 백두악의 신, 태백선인, 용의악의 육통존자, 월성악의 천선, 구려평양의 평양선인, 구려 목멱선인, 송악진주고사, 증성악 신인, 부악 천녀, 이렇게 8명의 신선이 나와서 거기다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이 묘청 팔성당의 신선들이 다 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부계자 노인이 집필한 기원사에 보면 호국 백두악 태백선인은 한옥천왕, 용의악의 육통존자, 월성악의 천선, 불효의 평양선인은 광명을 관장하는, 불효의 목멱선인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 송악의 진주라고 하는 이 신격은 치우신, 증성악의 선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시신, 마다번째 여두악의 천녀라고 하는 바로 웅녀 할머니, 황금신인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한웅 할아버지부터 웅녀 할머니까지 사이에 있던 분들의 8명의 신격을 모아놓은 것이 이 팔성당인데, 팔성당에서 목멱 신인이 나온다는데, 그러면 이 목멱, 결국은 목멱 선인이라는 것도 단군과 한웅 사이에 어떤 신격이 아니겠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팔관해라는 것에서 고려의 팔선, 이 팔관해에 의미가 보면은 그 근본을 고찰해 본다면 실로 이 단군의 신교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관의 팔성 이런 것이 다 단군의 문화라는 거죠. 일제가 그 이제 목멱산 남산에다가 조선 신궁을 지으면서 그 목멱산 꼭대기에 목멱신사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태극기 개항대를 만들어갖고 일장기를 개항한 것입니다. 도교의 팔선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려 목멱선인은 그럼 누구냐? 일제가 없애려고 했던 조선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석영의 목멱사의 농신이다. 이게 팔간에도 나오죠. 목멱선인이라고. 김성환이라는 사람은 고구려의 수신, 동명왕의 뭐 합액의 딸이자 동명의 어머니로 동굴에서 제사를 지낸 그 어머니로 생각한다는 이 목멱의 신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남성 같은 사람은 농업신이다. 근데 평양의 동명이라는 건 의심할 필요가 없이 고구려의 동명을 가리킨 거니까 아마도 단군에서 유래된 게 아닐까. 구려의 목멱선인 인간의 수명을 맡은 신이다 라고 한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목멱신사. 그래서 목멱산에 있는 목멱신사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요 건물을 뜯어다가
인왕산에 옮겨가지고 국사당 지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사당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을 팔았습니다. 일제가. 이 관리하던 관리인한테 70매던인가 팔은 다음에 야, 돈 500원 줄 테니까 네가 이사해가지고 뜯어가지고 내려 가져가. 해가지고 그냥 빌미를 댄 거죠. 폐쇄하는 데 대한. 그래서 서울의 국사시는 천재의 명으로 목멱산에 내려와 조선을 수호하는 신이란 전승도 있으며 국사당의 위치가 대부분 산정이란 점에서 천신계통의 신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신을 섬기면서 하늘에 제사하는 것은 모두 단군 신교의 계통인데 백두악선인, 평양선인 등그 근원이 이름을 봐서 다 단군에서 빌었던 거 아니겠냐라고 조선 신사지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윤범어라고 하는 사람은 천신이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지상신, 창조자, 지구의 남성, 대지모의 남편, 비를 보내는 자, 농경신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농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인데, 최상의 신격인데, 당시의 최상의 신격으로 천신인, 개국시조인 단군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농경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경신을 보면 고구려 고문법까지 이렇게 나오고, 염제신농이 이제 농사신으로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로 보면 단군의 상징이 아닐까. 김태고는 국사당이 산이라는 게 천상신이 하강하는 통로다. 그래서 천상신을 지상에 봉환하는 최초의 형태가 국사당이다. 그래서 목멱신사라는 이름 외에 국사당이라는 것도 국가의 제사를 지내는 당이라는 의미의 국사당은 나름 의미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경희 교수님께서 발표한 자료에 이제 백두산의 천년단목 해가지고 이 산신을 제사하는 신단수가 있다 해서 이 나무, 백두산의 나무, 신단수가 의미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박성수 교수는 청광신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천재를 지내는데 중국 황제가 천재를 지내면서 천재를 못 지내게 하니까 산신제로 바꿔 불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교수님은 우리 고유의 선도문화 관점으로 봐서 국사라고 할때 스승사자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선도 제천 의뢰의 순양 대상인 선도 성인 한인왕 단군을 나라의 스승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선풍 선생은 목멱산 산신당은 국토신. 어떻게 보면 단군을 상징하는 상징이고, 백악산은 여성의 신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산신 정녀부인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러면 이게 정녀부인은 삼각산은 한웅의 상징이고, 백악산은 정녀부인이라고 하는 웅녀할머니 상징이고, 북토신 남산 목멱대왕은 단군 할아버지 상징인가? 라는 해석을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멱신사에 이제 신격이 조금씩 쇠락되는 걸볼 수가 있는 게 19세기의 한경지략에 보면 목멱신사 사후 안에 무학대사의 상이라고 한다. 고려의 나오, 지공, 그 다음에 장림상, 여화상, 두신상들이 걸려있다라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부터 왕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면서 국토신으로 모시던 이 목멱신사에 잡다한 신상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국격이 무너지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왜곡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국사당 안에 태조가 이성계를 신주로 모셨다. 심지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나오는 겁니다. 국사당, 이성계가 목멱대왕을 모시려고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이성계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먼 후대의 얘기겠죠. 3.1운동 직후에 일본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총독이 된 사람이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종교 이용책을 강조를 하면서 조선의 주 종교인 무속을 미신으로 만들고 일본의 종교를 국교화시켜서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이제 경성신사를 만들어서
조선 국헌신 그래가지고 경성신사에다가는 조선 군이 담아놓 감히 해가지고 조선은 빼버렸지만 나중에 단군 할아버지와 일본의 국헌신을 같이 모시는 그러한 노력을 하다가 이 조선신궁에도 국헌신을 같이 모시자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면 단군의 역사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조선신궁에는 국헌신을 안 모시고 그냥 일본의 국조신만 모시는 현재 남산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옛날에 아마도 그 목력 신사에 신단이 있던 자리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본대요. 이렇게 이제 일본이 신사를 만들어서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사당을 갖다가 이제 폄하하기 시작하죠. 신문에서 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사당에 수십 명의 어리석은 부녀의 재물을 빨아들이는 국사당이 팔리게 될 것이다. 이런 희한한 폄훼하는 기사들을 쓰기 시작을 하고요. 국사당이 고려 때부터 이 망해가는 괴승을 모셔놓고 있다. 일본에서도, 신문에서도 저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경성 천도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국사당을 잊어갈 거라는 걸 암시를 해주고 있고요. 요 밑에 보면 국사당 이안, 국사당을 옮길 것이다 라고 예고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사당을 막바로 이안을 못하고 무녀를 체포해서 취조했다. 국사당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이 무속인들을 체포했다. 그 다음에 국사당에서 살인 행위를 한다. 살인 행위가 일어났다. 국사당 의문사. 이거 보면 이렇게 그 당시 신문 1924년, 3년도에 1925년에 일제가 조선신공을 만들면서 국사당을 폐기하기 직전에 여론 공작 작전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국사당이라는 게 깡패와 음란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뒤끝는 걸로 여론몰이를 하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관성묘와 국사당, 이 관우의 그 사당과 국사당을 동격화시켜갖고 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당을 관리하던 사람한테 70몇 원 주고서 야, 다 가져가라 이거. 네가 폐지해서 팔아버리고요. 공건해가지고 팔아버리고 대신 이사비용 해갖고 500원인가 해서 꽤큰 돈을 주고요. 그 사람이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인왕산에다 옮겨놨다고 했는데 옮겨놓으면서 나라 스승사자 해가지고 국사당을 만들어놓고 이런 신격들을 모아놨는데 그중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단군 할아버지 하나고 나머지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그래서 인왕산 국사당에다가 목멱대왕을 제사 지내던 곳이라는데 목멱대왕이 인왕산으로 옮겨갔는데 어때 목멱대왕이 되겠습니까? 목멱산에서 이사했는데. 그리고 저 국사당에 가보면 정말 막걸리 냄새에다가 그냥 막 사람들이 가보면 정말 추레합니다. 그래서 저걸 나라국자를 붙여갖고 지금도 저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일이 아니다. 남산에, 목멱산에 국사당을 복원하고, 저거는 그냥, 남산에 있던 목멱대왕을 모시던 국사당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건 건물 뜯어가고, 판자 뜯어가서 지은 건데, 어떻게 저걸 목멱대왕을 모신 국가에 뭐라고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국사당 무신도 원래 그림이 아니다. 동아일보에서 보면 이렇게 무신도가 있는데, 위에가 원래 그림이 6개가 있는데, 밑에다가 지금 인왕산으로 옮겨갔고 그 무신도가 6개가 다안 맞다는 겁니다. 잡다한 것들로 모아놨다는 거죠. 이게 원래 목멱산 말기에 그나마 이렇게 돼 있던 것이죠. 그게 이제 현재 국사당 내부에 이렇게 잡다한 열몇 개의 무신도가 걸려 있는 걸로 바뀌었고 그 남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동상을 세워가지고 기념하다가 4.19 혁명 나서 동상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국사당을 갖다가 복원하려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의 신사는 어마어마하게 성스럽게 보면서 자신들의 신사는 무속, 미신, 극복해야 될 미신으로 연겨서
북사당을 보존해야 된다는 의미를 못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면 신이 사라진다. 결국은 나라의 신이 싸우면서 지는 거다라는. 영적인 전쟁에서 져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신이 사라지고 일본 신이 들어오고 미국 신이 들어오고 중국 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가 무너졌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국사당이라는 거를 돌아보면서 저거를 복원해야 된다. 남산에. 근데 서울시 같은 데서 물어보면 복원하려고 했는데 뭐 저걸 뜯어갖고 도로 갖고 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복원을 하더라도 태조 이성계가 했던 그 원형 그대로 목욕 신사로 해야지 후기에 가서 잡다한 신상들이 마마를 물리치는 뭐 역신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복원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상징인 의미가 훼손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산마다 신격이 서려 있다는 거는 상징성이 있다. 산이란 자체가 신성한 곳이다는. 국토가 신성한 곳이다. 그래서 그 국토를 잃어버릴 때 목숨 걸고 싸웠다는 의미가 신성한 의미가 있었다는 게 고려 때까지만 해도 모든 산에다가 신사를 만들고 신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전 세계를 제패한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30년 동안 죽기암으로 까무치고 싸운 이유는 그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조선이 오면서 그 신성함이 사라지고 국토의 신성성이 사라지면서 국토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남한테 뺏겨도 좋은, 그리고 다른 나라에 신격들이 들어와서 차지해도 괜찮은, 그래서 자기 거를 다시 광복해서 찾을 생각은 못하고 미신화시켜갖고 지금도 신사, 뭐 국사당 그러면 한마디로 미신 그러면서 서양의 모든 종교는 다 들어와서 신당을 만들고 신사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수만 개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정신이 살아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신격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 목욕신사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 인왕산에 있는 국사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남산으로 옮기자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옮기자 그랬는데 저 사람 주인이 안 옮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 그냥 갖다 세우면 되거든요. 새로. 그죠?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당시 일제가 끝났을 때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국사당에 옛날에 가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건물이 나무가 아니고 판자로 덮여 있었던 적이 있대요. 그러면 언젠가 한번 부서진 거예요, 이게. 나무로 만들었던 게. 갖고 뭐 이렇게 양철판 같은 게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무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 거 뜯은 거 그냥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뜯은 걸 가져갔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보청교 총본산에 있던 정읍에 있던 걸 뜯어가지고 남산에다가 남산에 있는 그 누구죠? 방문사 이토 히로부미 절 만드는 데다 썼다. 그럼 그게 보청교 총본산이 됩니까? 보청교 총본사를 뜯어다가 조계종 그 본당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지금 그 정도로 보청교가 어마어마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조계종이 보청교입니까? 유명한 그 문화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리를 떠난 문화재는 문화재가 아니다. 네?
자기 자리를 떠난 문화재는 문화재가 아니다. 한승용이가 옷을 입고 있을 때 한승용이지. 한승용 옷을 줬더니 이강민 사장님이 입고 있다라고 한승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껍데기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 안에 있는 신상도 신격도 다 아니고. 근데 저렇게 놔둔다는 거는 막걸리 냄새 풀풀 나면서 앞에 작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게 남산에 있던 국사당인데 일로 옮겨왔다 이렇게 얘기해. 이말 자체가 안 된다. 남산에 있는 국사당 때려 부시고, 거기에 남아있는 찌끄러기 몇개 갖고 와서 만든 건데, 이건 국사당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대한민국이 지금 우계승천하는 이 마당에 신격이 살아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자긍심의 하이라이트는 신이거든. 대한민국 신이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 일본의 자긍심의 하이라이트는 신이거든. 그걸 얘네는 무한대로 올려놓은 거고. 서양의 자긍심의 한계는 신이죠. 제일 꼭대기 있는 게 신격이니까. 어느 나라 문화든 꼭대기 신격이니까. 그걸 세상으로 올려놓은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신격이 뭡니까? 문화 강국 다 올라가는데 말을 못 하는 거죠. 무속이래,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도 식민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건데, 결국은 대한민국 신이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속에서 최상격으로 올라갈 때, 그래서 그 신격이 전 세계에서도 주상신의 신격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로 올라갈 때, 문화강국, 영성강국, 코리아가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을 찾아야 된다. 신을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당군이죠. 상징으로 보면 당군이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피하려면 그냥 간단하면 목멱대왕 위패 만들어서 복원하는 거죠. 그 목멱대왕이 누구냐? 당군의 상징이다. 여태까지 쭉 보면 당군에 제일 가깝거든요. 나머지는 무슨 농업신이다. 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결국은 크게 따져보면 당군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군을 상징하는 것인데, 어쨌든, 태조 이성계가 목멱대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목멱대왕 위패 만들어 놓고 복원을 해도, 그 다음에는 이제 목멱대왕이 누구냐,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막, 국사당에 누구를 모셨냐, 학자들마저도 정말 한심한 게, 태조 이성계를 모셨다. 이 바보 아니냐, 이게 지금. 이성계가 만들었는데 이성계를 모셨다.